아침 8시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롬복 가려고 항구로 가고 있고요. 코코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코코가 짐을 들어준다고, 큰 거 자기가 하겠다고. 난 이거 20kg인데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내가 하겠다고 했더니 자기는 린자니산 갈 때 120kg 배낭을 메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포터 역할 할 때. 그래서 괜찮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아, 제가 하겠다고 했지만 끝끝내 본인이 이렇게 배낭 여행자야. 오히려 지금 코코가 더 배낭 여행자처럼 됐어요. 저는 노트북 가방 메고 있고. 그래서 일단 코코랑 롬복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롬복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원래 그 큰 배 타면은 롬복까지 120, 그러니까 12만 루피아인데, 친구랑 같이, 이거는 스피드보트 타는 건데, 이거는 둘이 같이 해가지고 한 5만 루피아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번 떠나서 롬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이요? 지금 저 보이는 앞에 있는 큰 섬이 롬복가봐요? There is Lombok? Yeah. 오. 예. 야, 또. 오마이. 알기도 이렇게 같이 들어갔어. Dangerous, dangerous. 정류장까지 말로 말 타고 가고 있어. 짐이 많아가지고 말이 더 싼가봐요. 일단 친구 집에 갈 것 같아요. 친구 집에 가야 친구가 스쿠터를 탈 수 있다고 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간 다음에 공용버스 타고 이제 친구 집까지 가는 걸로. 저희는 이제 말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그냥 정류장 표지판이 없는데, 정류장 표지판이 없는데 여기 오면은 버스가 온대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는 인당 25,000 루피아래요. 일단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오, 버스가 약간 조금 큰. Hello, Nina.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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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조금 큰, 조금 더 큰 스타렉스 같다 해야 되나? 스타렉스 한 1.5배 정도 되는 느낌. 신기합니다. 내릴 때는 기사님한테 소리쳐야 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멈춰주세요. 뭐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아. 벨이 없어요. 지금 산 꼭대기 쪽에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도로에 그냥 원숭이들이 막 있어요.
원숭이들이 그냥 고라니도 아니고 그냥 있어 도로에. 많이 봤어요. 되게 애기 원숭이들이 많아요 여기. 신기하다. 산 전체에 원숭이들이 그냥 서식을 하나봐요. 네, 저희는 이제 롬북에서 제일 큰 도시인 마타람이라는 곳에 도착했고요. 마타람에서 또 이제 친구 집에 가야 되는데 친구 집까지 다시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또 버스 타가지고 또 둘이 같이 타가지고 5만 리야 또 됐어요. 몰래. 이제 마타람에서 친구 집 살짝 외곽인데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버스 타고 다시 출발. Your house? No. Your wife? Yeah. No. But the grandmom. Grandmom. Yeah. Grandmom house. Wife. 아. Hello. Hello. That's my wife. Your wife? Yeah. Hello. Hello. Oh my god, Coco wife. This is my daughter. Okay.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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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Give a kiss. You wanna hug it? Oh, uh-huh. Very small. Hello. Give a hand. 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Yeah. Terima kasih. Sama-s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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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은진이 친구가 집에 오게 되다니 대단하대. 야, 코코, 리리, 라라. So we're gonna bring together with him and then his friend. He was an experienced also going to the mountain there. So we use a 아빠 형이 가지고 원터를 말아 세월한 단 we use a scooter for person right. 뭔가 지금 와이프분은 영어를 못 하신다고 하는데 뭔가 지금 싸우는 것 같은데 둘이. 아 분위기가 좀 좋은데. 집으로 돼요. 일단 지금 가진 돈을 인도네시아 가진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먼저 환전을 해야 될 것 같고 숙소 타고 같이 나가서 환전하고 짐을 여기다 맡겨도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짐 관련해서 좀 말을 해보고 또 빈손으로 여기 수 없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간단한 뭐 먹거리나 좀 생필품 같은 거 그런 거라도 좀 사서 네,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커피를 타주셨어요. 커피가 신기합니다. 커피 맛은 달달하면서 맛있어요. 달달하면서 맛있는데 이 가루가 커피 가루인가? 커피 가루가 종종 떨어져서 그냥 커피 가루가 씹혀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큰 상관 없겠지? 근데 맛있어요. 달달해. 자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돈 환전하러 가겠습니다. 친구랑 같이 돈 환전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밥 먹기 전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거 먼저 먹고 있으라고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친구 미리의 친구 아라한? 파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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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Yeah. And what? 아드리안. 아드리안. 예. 6살. 코코 아들인데 미운 6살 같아. 날 째려봐요 자꾸. 맛있네요. 약간 칠리 소스에다 나초 찍어 먹는 맛이에요. 여기 친구들은 집에서 그냥 담배를 막. 바로 옆에 애기들이 있는데 조금 걱정되네. 야채튀김이랑 두부튀김 이거를 이렇게 매운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는다고 하거든요. 한국식 그 야채튀김하고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제가 콩나물하고 숙주 같은 거를 뭉쳐서 튀긴 것 같거든요. 아,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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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맛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한국 야채튀김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두부튀김이 아니라 두부 안에 그 당면 같은 게 들어있어요. 튀김 옷에 두부에 안에 당면이 들어있어요. 약간 우리나라 김말이랑 비슷하다. 근데 이제 김이 아니라 두부말이 같은 느낌? 신기하다. 보기에는 살짝 만족 같기도 한데. No chopstick or fork, no spoon, right? 그래? No spoon. No spoon. Just use a pincer. Okay. 바로 손 닦았습니다, 친구들. Be careful with the spicy, right? Okay. 많이 맵나? Eat like this. 응? Can eat it. Yeah, you can eat it first. It's just a vegetable. Spicy? Not so for me. Oh. But I don't know with you. Okay.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But for me, it's normally spicy. Is it normal for you? Okay, I will try. 이만큼만 먹어. 노 스파이시 메인 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과자랑 밥이랑 계란 후라이랑 선물. I know, but yeah, if you want to try. Life. 친구는 여기서 자고 내일 같이 가자는데 제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컨디션을 위해서 여기 근처 숙소를 예약하고 저는 거기서 자겠다고 일단 했어요. 여기서 자면은 컨디션이 더 나빠질 것 같아. 네, 일단은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밥은 잘 먹었어요, 맛있게. 그리고 소정의 금액을 그 부인분한테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면 저희 다 내일부터 이제 린전이 갈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이제 먹을 거라 이런 걸 아마 다 챙겨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소정의 금액을 드렸어요. 뭐 다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공짜로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린전이 산 가기 전에 제가 옷이 없어가지고 일단 옷을 샀습니다.
여기 좀 큰 상설 매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나이키 트레이닝복 바지랑 그 위에는 나이키 브랜드는 아닌데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어떤 바람막이? 살짝 두꺼운 바람막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사가지고 35만 루피아 나왔고 지금 이제 코코 친구 코코가 말을 해보니까 린자니산 갈 때 그냥 현지 친구들끼리 같이 가면은 입장료를 안 받는데요. 대신에 포터 비용만 낸대요. 포터가 필요한지 이게 필수인지 아닌지는 얘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티켓을 먼저 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면 제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랑 같이 가면은 티켓을 입장료 입장 티켓을 다 받나 봐요. 그래서 그 입장 티켓을 어떻게 싸게 구할지 지금 계속 친구들 집 돌아다니면서 티켓 관련해서랑 포터 관련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가 두 번째 친구네 집이고 첫 번째 친구는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 친구 사는 바로 근처에 지금 두 번째 친구 집 온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확실히 이게 포터가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포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야 린자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필수로 그래서 한 명은 포터를 대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걸 일단 명확하게 모르겠어.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조금 쉬고 다음 세 번째 친구가 좀 트레킹에 대해 좀 잘 알고 뭐 거의 커뮤니티 가입된 친구래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또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하루 종일 이동만 하고 있어. 길레에서 롬복 오고 롬복에서 또 여기 코코 집 가고 코코 집에서 또 뭐 여기 옷사러 가고 또 옷산 다음에 또 여기 친구 집 가고 또 친구 집 가고 또 친구 집 또 가야 되고 계속 오토바이 타고 이동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 텐트랑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빌리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또 내일 바로 갈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 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친구가 왔는데 친구가 티를 사왔습니다. 맛있네요. 네. 친구 이름은 데릭. 데릭. 데릭, can you say hi? hi. 되게 잘생겼습니다. I think you handsome. Oh, thank you. Handsome and polite. How old are you? I'm 26. 26? Yeah. 데릭네 집입니다. 여기 2층이요, 2층. 1층에는 아버지가 뭐 이렇게 석공 같은 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다가 세 번째 친구 집에 또 가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이동만 하네.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Thank you. Thank you. Yeah. Take care. 자, 세 번째 친구 집으로 가봅시다. 린자니산 가기 힘드네. 정말 힘들다. 세 번째 친구 집에 왔습니다. 세 번째 친구 집. He's still asking his friend. 아, 오케이. 여기에 다른 친구도 있고. 다른 친구도 있고 여긴 닭이 되게 많아요. 닭 밥 먹는가 보다. 닭 밥 먹고 있어. 나를 무서워하네. 그가에서 찍고 싶은데. 갇혀 있는 새들은 다른 거 같은데? 쟤네들도 똑같은 새인가? 다른 종인가? 막 싸우는데? 뭐야, 쟤네 왜 싸워? 저 안에도 닭이야. 오, 여기 양계장 같은 건가 보다. 친구가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점점 지쳐가고 있어. 점점 지쳐가. 돈 주고 할까 그랬나? 나 혼자 오고. 이 오늘 하루를 지금 다
다 어떻게 보면은 준비하는 것 때문에 날리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막상 친구랑 같이 가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 모르는 사람들이랑 가는 것보다는. 근데 막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생각보다. 바로 내일 출발인데 텐트랑 뭐랑 다 빌려야 되고 포터 이것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거를 다 해야 되니까 하루 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친구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아. 이게 가능하다고 확신이 들지가 않아서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어. 일단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정보 얻다가 결국은 일단은 완전히 확정되신 건 없고 그냥 일단 저는 숙소 잡아가지고 숙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고잭으로 고푸드를 시켰는데 피자를 시켰는데 이렇게 왔는데 맛있어요. 맛도 괜찮아. 근데 배달비가 한 1800원에다가 이게 7만 루피아인가 그랬거든. 그래서 7만 루피아 넘었나? 아무튼 그래서 총 합쳐서 99만 2천 루피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9200원에 온 건데 작긴 하거든요? 피자가? 근데 되게 맛있어요. 바삭바삭하고. 그리고 치킨 이게 감자튀김이 아니라 치킨튀김이에요. 은근히 바삭바삭하고 맛있습니다. 좀 식었는데도.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지금 여기 갖고 온 숙소에 갖고 온 짐은 린잔이 내일 갈 걸 생각하고 그 최소한만 갖고 온 거거든요. 나머지 중요한 물품이랑 노트북이랑 이런 게 다 친구 집에 있는데 아 만약에 내일 못 가면 편집이라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거 또 집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가지러 만약에 못 가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힘들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약간 그래 한번 모험삼아 해보자 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냥 클룩으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 여행사 현지에서 알아봐가지고 가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너무 하루도 지체 그냥 한 게 없어. 나는 솔직히 계속 그 친구 따라서 친구 집 가고 걔네 집 가고 거기서도 너무 많이 졌어. 뭐 친구한테 정보 같은 게 아직 안 들어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서 아 뭔가 좀 저처럼 빨리빨리 뭔가 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빨리빨리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여행사 통해서 가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안에 일단은 답장을 준다고 해서 아직도 뭐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답장을 또 그 친구가 또 뭐 알아봐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건너 받는 것 같아. 친구는 많더라고 여기 와서 보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일단은 뭐 확정된 게 없어서 친구의 어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다이나믹한 하루였네요. 아, 네. 결국 저의 일단 친구랑 같이 가는 린잔이 그 계획은 빠그라졌습니다. 그리고 아, 클룩 통해서 예약해서 갈 거고요. 스트레스도 풀 겸 좀 원래 스트레스 풀 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요새 통 한 세네 달 동안 노래방 한 번도 못 온 것 같아서 여기 노래방에만 와봤습니다. 여기 그래도 그 한국 노래도 있고 한다고 해서 와봤어요. 아저씨가 에어컨을 켜주세요. 크게 막 다를 건 없는데?